여러분, 저 아이폰을 샀어요. 제가 원래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아이폰 8 플러스고요. 아이폰 12 프로 맥스 그래파이트 색상을 샀습니다. 제가 저번 주인가 예약을 해놓고 오늘 금요일인데 가져왔어요. 이게 충전기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얇네요. 상자 자체가. 열어볼까요? 짠! 생각보다 반네, 색깔이. 약간 실버 느낌 나는데요, 저한테. 어쨌든 한번 뜯어봅시다. 근데 제가 지금 보호필름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고 내일 가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렇게 핸드폰이랑 케이블, 스티커 따위네요. 짠! 역시 값진 거 보이시나요? 저는 좀더 어두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아이폰 8 플러스 같은 색깔인 줄 알았거든요. 약간 이런 색깔, 이렇게 어두운 색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건 약간 이 정도면 거의 실버 아닌가? 나 이렇게 까만 건줄 알았지. 크기가 거의 똑같네요. 살짝, 아주 살짝 더 크네요. 12 프로가. 가로 넓이는 거의 비슷한 것 같고, 옆모습. 근데 색깔이, 난이 색이 더 마음에 드네요, 개인적으로. 솔직히 케이스를 끼울 거긴 하지만. 여러분, 제가 엄청 귀여운 거 보여드릴까요? 이거 아이폰 4 맞을걸요? 아이폰 4? 짱 귀엽죠? 이런 핸드폰 어떻게 썼는지 몰라. 진짜 조그매. 근데 이때도 이렇게 각져 있었잖아요. 저는 이게 되게 너무 예뻤거든요. 근데 이 이후론가 아무튼 계속 둥글게 나와가지고 별로였는데 다시 또 이렇게 각진 아이폰이 나오니 너무 좋네요. 근데 확실히 저는 이렇게 둥근 모서리보다 이렇게 각진 아이폰이 훨씬 그립감이 좋아요, 저한테는.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네요, 8 플러스랑. 회로가 조금, 진짜 약간 더큰 정도? 무게도 비슷하고. 색깔이 이렇게 어두운 거를 원했는데. 아, 어차피 저 이거 태형이 포토카드 끼고 다닐 거기 때문에 프로맥스랑 아이폰 8 플러스랑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카메라 캐논 G7X 마크 3 화질이나 뭐 색감 이런 거를 좀 비교를 해보려고요. 이거 성능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테크 유튜버들이 정말 설명을 너무나도 잘해주신 게 많기 때문에 저는 사진이나 한번 찍어서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아이폰 8 플러스로 찍고 있습니다. 지금은 12 프로맥스로 찍고 있어요. 지금은 캐논 G7X Mark III로 촬영 중입니다.